X됐다, 좋됐다. 난리 났죠, 난리. 아, 순간 난리 났죠. 아, 비가 오니까 불안해. 저번 같이 또 스마트폰 그 옆에 접성 또 고장 날까봐 지금 불안하거든요. 아, 무슨 방수 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방수가 없어서. 아, 비가 많이 내리면은, 좀 이따 비가 많이 내 엄청 많이 내리면은 그냥 방좀 할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비 엄청 내리잖아. 그럼 방좀 할게요. 어쩔 수 없어. 핸드폰 값만 비예비 엄청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방좀 할게요. 방좀 할게요. 방 좀. 아, 핸드폰 이거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핸드폰이거든요. 백수가 씨발 핸드폰 없으면 안 되잖아. 예.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강수, 아야. 아야. 아, 이거 왜 자꾸 떨어지냐? 일단은. 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충전을 할까, 그냥? 하지 말까요, 충전? 충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충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제가 배터리 한10% 남으면 그냥 방주할게요. 방주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 뭐냐, 물 먼저 일단 담고, 배터리는 한10% 되면 방주하는 걸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배터리 이거 저 들고 댕기는 게 힘드네. 막 한쪽에 힘들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예, 일단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아, 더 이상. 나도 힘드니까, 물 받아서. 많이는 받지 말자. 너무 무거워, 나도. 힘들어. 쬐끔만 받고, 일단 갈게요. 예.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아, 이거 들고 댕기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아, 한라산 오는 게 막 짜증날 것 같아. 좋은 풍경 앞에서 짜증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짜증날 바에 아예 방종을 해버린다. 아니, 비만 안 왔으면은 제가 더 그 뭐냐, 좀뭐할 건데, 이게 비가 오고 한 열악해버리니까. 비만 안 오면은 저도 이거 계속 방송하고 싶은데 비가 오니까 너무 이거 방송하기 어렵네. 방송하면 편하죠. 솔직히 바로 혼자 하면 될 건데 좀만 하다가 방송할게요. 핸드폰도 일단 저 어디 집어넣고. 예,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윗세여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어서오세요. 추천 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죠? 여러분, 식사들은 다 하셨죠? 지금 안경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안경이 앞에 안 보여. 안경이, 그막 물이 있어, 물이. 이럴 때 안경 낀 사람들 제일 힘들거든요. 예. 홀로 여행 했냐고요? 아니, 아니. 홀로 여행 온 게, 예, 홀로 여행 왔는데,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 제주도 사람이. 안개 멋있죠? 아. 아, 죽겠다. 아, 내가 이러려고. 나갔네? 어, 뭐야?
아, 옷이 다 뜯어졌다, 뜯어졌어. 이건 레전드는 모르겠고, 일단은 경치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일단 한 10%나 되면은 방종할게요. 10% 되면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더 힘들어. 그쵸, 이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은 산타복 다 찢어지니까 버려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왜 빨리 가냐면요. 그 주차장이 영실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영실 주차장도 아니고 영실 입구에 있으니까 제가 비가 오니까 막 마음이 급해요. 빨리 영실 입구까지 그 엄청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영실 주차장도 아니고 입구에 있어.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조급해. 비만 안 오면 천천히 가지. 그냥 설레, 설레 갈 건데 비가 오니까. 아, 산타복 올라 버리면 안 된다고? 아, 근데 이거 다 찢어졌는데? 놔둘까? 영광으로 놔둬야 되나? 아, 기념으로 놔둬? 아, 에이, 알았어요. 기념으로 놔둘게. 그럼 딴 걸로 사서, 딴 걸로 사서 그 뭐냐, 다이소에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사이트에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사야 되니까 여러분. 에이. 에이. 야, 이거. 앞에 잘 안 보여. 앞에 보이지가 않아. 앞에 잘 안 보여. 큰일이야. 아, 안경 쓰니까 불편하다.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념으로 놔두고 다른 거 하나 살게요. 아, 제가 인터넷에 샀어야 되는데 다이소에도 팔더라고요, 이 산타복이. 그러니까 제가 기념으로 샀거든요. 그쵸? 아, 시간은 많은데, 예, 시간은 많은데, 비가 많이 오면은 제가 또 비옷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젖어버리고 좀 불안해서. 예. 아, 거기 비 안 온다고요? 서귀포 비 안 와요? 한라산만 비 오나? 아씨, 한라산만 비 오고 난리야. 잠깐만, 제주시에 계신 분 계시, 아, 제주시에 계신 분 계시나요? 제주시에 비 오나요? 제주시에 비 오나? 제주시에 계신 분, 제주시에 계신 분 안, 없으세요? 제주시 비 오나? 아, 여기만 비 온다고? 아, 그런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라산에만 비가 올 수 있어요? 아, 구름이 못 넘어가니까 한라산에만 비, 아. 그럴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쫙 있어요. 쫙 있고, 야, 나무들이 쫙 있네요. 아, 그쵸. 천연기념물인데, 구멍이 돼버렸어요. 구멍이 돼버렸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여기 한라산만 비 오는 것 같아. 다른 지역은 비 안 오고. 한라산만 비 오네, 한라산만.
일단은 돌이 있어서 뭐 감상할 수 불안해서 넘어질까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또 만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슬로우 퀵퀵.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걸음이 빨라요. 여러분, 제가 걸음이 거짓말 안 치고 다른 사람보다 걸음이 엄청 빨라. 다른 사람 나를 못 쫓아올 정도 걸음이 빠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걸음이 엄청 빨라. 저 노루 있나? 야. 순간 발. 근데 신기해요, 신기해. 그쵸? 시청자랑 오르니까 단번에 성공하는 거죠.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란. 영실이 제일 쉬운 코스인데, 그걸 또 포기해버리면은, 뭘 하겠습니까? 어? 영실까지 포기해버리면,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사회생활 못하죠? 여기서 포기한다! 사회생활 못해! 그건 장난이고요, 그건 장난이고, 예, 장난말이고. 여기 포기해도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 많아요. 예.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제가 죽겠다는 한지는 언제고, 죽겠다고 한지는 완전 난리죠, 난리. 난리였죠? 야, 비가. 쌍꺼풀 터져 볼티야?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비가 많이 오네요. 거짓말 안 하고, 여기는 한라산은 비가 좀 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여기 막 비 엄청 오니까 내가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 급해져. 솔직히 핸드폰에 비가 안 들어가면은 저는 상관 안 하는데, 핸드폰 때문에 짜증나서, 그래서 짜증나서. 핸드폰이 비 맞으면 또 고장날까봐. 저번에 한 4만 얼마 해서 고쳤거든요. 솔직히 제가 핸드폰 고장나니까 4만원도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일 안 하니까 병원 생활 하는데 4만원도 아깝죠. 그냥 핸드폰. 예, 핸드폰 위험한 방종 해야죠. 참, 가난하면 안 돼. 가난하면. 근데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아래는 비가 안 오는데. 한라산만 이 지랄이네.
그 오늘 뿐녀 누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은 진짜 나중에 다 갚아야 될 것 같아. 예, 감사한 마음은. 저는 다른 BJ처럼 주자 캐근에 그 사람한테 뭐 감사한 마음 뭐 이렇게 안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 혼자는 못다. 어휴. 밖에 좀 보여드릴게요, 밖에. 잠깐만요. 밖에 좀 보여드릴게요. 밖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와. 뭔가 산신령님이 나타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산신령님이 나타날 것 같은 거, 예. 산신령님이 곧 나타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극찬이죠, 극찬. 와. 여기, 딱 바라보면은, 와. 산신령님, 재빨리 손목 낫게, 100%로 낫게 해주세요, 손목.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라산에. 손목 나으려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라산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여기, 멋있어요, 와. 장관들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밖에도, 와, 이렇게 보면은 그 낭떠러지 같은 거 알죠? 낭떠러지. 저런 거, 와, 이런. 아, 손목이요. 손목이 많이 안 좋아졌다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 뭔가 삐었는데 아예 물건을 못 들었어요. 뭐 처음에는. 아예 물건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못 들어 병원 치료 댕기다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고 좀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야, 이거 언능 낫겠죠. 와, 잘 보이시나요? 와, 이거 완전 난리죠, 난리. 여기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돌들이, 와, 이렇게, 이런 저 나무도 보면은, 와, 이렇게 있네요, 있어. 나무들도, 와, 저런 나무들이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주 멋지죠? 와. 멋지. 네. 네, 돌나무 안개 완전 기가 막혀. 돌들도 완전 예술인 것 같아. 돌들이. 여기
기가 막히죠. 공룡이래. 저보고 공룡이래. 공룡. 저보고 공룡이래. 공룡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공룡. 제가 산타 공룡 됐어요. 산타 공룡. 아, 산타 공룡 됐어. 예, 그쵸. 애기도, 갓난 애기도 같이 이렇게 갔네요. 야, 보면은 참 이게 절벽인데,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와, 안개가. 와. 예, 지금도 좀 올라가네요, 사람들. 예, 그쵸. 등산로 너무 안전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 너무 이거 한라산 국립공원이니까 안전하게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 아, 이거 무슨 나무들이 있네요, 나무들이. 야, 이런 나무들이. 야, 이렇게 한라산에 나무들이 참 많네요. 나무, 예쁜 나무들이 많고, 보목들이 다, 이거 다 어떤 대부렀네. 보목들이. 천연 보호종들이지, 맞죠? 천연 보호종들이. 예. 완전 난리야, 난리. 이 소문은, 오늘 이 방송 소문은 제주도에 다 퍼질 겁니다. 제주도에 퍼져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호응할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예, 젊은 분들은 엄청 나한테 잘했다, 멋지다 하실 거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뭔 이상한 헛짓거렸냐 할 수도 있고, 소문이 퍼져야 돼. 그래야 제주도가 나가 살 수가 있어. 같이 얘기하고 시청자들이 좀 많이 와야 같이 얘기하고 할 텐데. 참, 여기가, 이, 뭔가, 그,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그런, 돌 사이에 나무들, 보이죠? 나무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쫙, 그, 멋있고, 이렇게 쫙 멋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그, 뭐가 좀 있어요. 예. 뭔가, 예, 멋있네요. 멋있어. 예. 일단은, 바지가 조금씩 내려가네. 바지가 조금씩 내려가네. 바지가 조금씩 내려가고. 오늘은 이 방송 끝으로. 아, 지금 몇 분 남았지? 한 10% 되면은 거의 다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 거의 입구까지는 다 내려.
가고 더 내려가려면 뭐. 야,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한라산에 이런 많이 분포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런 워낙 종들이 많아요. 그 이런 워낙 종들이 많아서 예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라산에 보면은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예쁘고 진짜 이 꽃도 너무 예뻐요. 예. 시간이 몇 시 됐죠, 잠깐만? 한 시? 집에 가면은 7시는 안 될 것 같고, 집에 가면은 한 4시 될 건가? 4시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면은 피곤해서 바로 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한복이 아깝죠. 근데 뭐, 그 볼 사람들은 보는 거고 우리 방 안 볼 사람들은 안 보는 거니까. 예. 네. 네, 지금 2시 다 돼가죠? 아, 2시쯤이니까 내려가면 한 30분쯤까지 내려간다 해도 한 2시 반, 한 3시? 3시에서 출발하면 4시 조금 넘을 건가? 예. 네. 4시 조금 넘어. 그쵸, 리얼하죠? 이거 보세요. 와, 뭔가 영상이 기가 막히죠, 영상이. 예. 네. 영상이 기가 막히죠. 영상이 내려가는 것도 너무 예뻐. 예. 네. 형님, 그, 안개, 이렇게 낀 날 오면은 좋아요. 비는 안 오더. 아,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뿐녀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보면은 한라산 이런 게 있고 참 이거 멋있는 게 참 많잖아요. 이런 돌들이 있고 참 여기 딱 보면은 안개가 끼면서 그 뭔가 그 바위와 이렇게 나무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예, 멋있고, 예, 멋있어요, 멋있어.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예, 날도 좋지만요. 양푼형님 언제 오신다고 했죠? 제가 그때 제가 옆에서 매니저. 아, 그때 매니저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 다음에 오게 영실 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영실 쪽으로 한번 와보시고 공룡 옷 입으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그 뭔가 공룡 옷 입으면은 공룡이 옷 입으면은 정말 죽어요. 너무 더워서 죽어. 더워서. 영실 코스 너무 아름다워요. 보면은 참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영실 코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쫙 펼쳐진 거 보면은 쫙 기가 막혀요. 죽을까고 하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날 막 골골대고 아프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며칠 들어 누울 수, 그러니까 여행 왔다가 골병 들어서 서울 갈 수 있어요. 저 형님. 야,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돌이 크네. 돌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와, 이거 보세요. 돌이 엄청 커요. 돌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와, 이렇게 돌이 엄청 크네.
돌이 엄청 커. 영실 코스는 무난한데 공룡 옷 입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산타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려올 땐 괜찮은데 영실 쪽이가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막 돌과 돌 뭐 돌 사이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돌 사이에 이거 막 이렇게 다 있는 거 이거 완전 멋있죠? 멋있잖아요. 영실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넋이 나가죠. 정말 영실 넋이 나가요. 지금 현재 코스가 어디냐? 지금 여기 병풍바위라는 곳인데요. 병풍바위인데 좀만 가면은 탐방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탐방로로 갈 수 있고, 예, 일단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쫙 멋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쫙 펼쳐진 거. 와, 이거 딱 펼쳐진 거 보세요. 안개 끼면서 그 뭔가 쫙 펼쳐진 그 장면, 화면. 쫙 멋있어. 이렇게 해도 멋있는데, 참 멋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예. 네. 오늘 11명 추천. 오늘 성공. 대박. 오늘 성공했습니다. 오늘 성공했고,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좀 가파른 길이라서 약간만 빨리 내려올게요. 잠깐만요. 예,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그림이에요. 그림 짱 멋져요. 이거 안개 끼니까 더 멋있죠. 뭔가 예, 완전 대박 대박.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건데 재밌어요. 여러분 산타 보기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재밌어. 나가 응원해 줄게. 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쫙 펼쳐지고 쫙 뭐 그림이 그림이죠. 그림 그림의 한복판에 떠 있다고 해야 되나. 쫙 펼쳐져 뭔가 저기 길이 끊긴 것 같죠. 안개로 길이 끊긴 것 같고. 예. 예, 글이 끊긴 것 같고. 공룡, 형님, 공룡 옷 입으면 진짜 형님, 그, 인기는 많겠다. 인기는 많을 건데, 형님이 힘들까봐 제가 걱정이네. 야, 저기 쫙, 이거 지금 다리 보이시죠? 다리가 쫙 펼쳐져 있는 거, 다리. 여기서 쫙 보면은 쫙 펼쳐져 있어. 쫙 펼쳐져 있는 다리. 신의 약속, 아, 어서 오십시오. 정성.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윗세월음 아까 올라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추천, 질차 좀 해주십시오. 추천 주차 좀 우리 해주자. 로저님 추천 주차 해달라고 좀 부탁해주세요. 아니 매니저가 어디 싸돌아댕겨. 지금 매니저가 BJ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매니저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매니저들 어디 싸돌아댕겨. 어디 내가 우리 누나가 지금 막 고생하고 있잖아. 내가 고생 안 하면, 내가 고생 안 하면 된다고? 이야. 내가 매니저를 잘 골랐어. 저런 까는 매니저도 있어야 돼. 저런 까는 매니저가 있어야 돼. 까는 매니저도. 근데 할 건 해야 돼. 아니, 매니저들이 할 건 하고, 할 건 하고 볼 건 보자, 우리. 우리 BJ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방장이 추천해달라고 하라고? 아, 내가 지금 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려가다 위험해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넘어지면 어떻게 로저님한테 뭐라 해야 돼? 야, 진짜 멋있죠. 한라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러분들 꼭 놀러 오시고 예, 한 번씩 오십시오. 예. 잘한다 우리 매니저 잘한다. 한라산 딱 두 번 갔다고요? 어디로? 로저님 영실로 갔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어요? 로저님 어디로 갔지? 그놈의 첫사랑이 뭔지 첫사랑 다 잊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없잖아요 이제. 그놈의 첫사랑이 뭔지. 지금 제가 돌 쪽이라서 좀 위험하니까 조금 제가 좀 조심할게요. 제가 소통을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돌 뭐라서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고 내려갈게요. 예, 천천히 내려갈게요. 예, 누나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은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팍 풍경 다 보면은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라산의 매력입니다. 한라산의 매력.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봐.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한라산 안 오신 분, 지금 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완전 쪽난 거야 그냥. 한라산에 오늘 안 왔다. 그 완전 오늘 그냥 별로 그 하루를 그냥 종친 거야 그냥. 저희 방 와서 한라산 딱 보면은 아 잘 왔구나 그렇게 했을 건데 한라산을 못 보잖아? 에이 오늘 괜히 방송 별로 못 봤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야지 또 오자고? 굴러가라고? 매니저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여기서 굴러가라고 하면 나 죽으라는 소리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자고? 여기 뭐 없나? 로저님 경고. 로저님 이 경고야 경고. 한 번 더 하면 강태야 강태. 알지 강태. 이것은 뭐. 매니저 강퇴하냐고? 아니 BJ한테 로저님 BJ한테 힘을 줘야지 거꾸로 BJ한테 거꾸로 힘을 빼는 말을 하니까 내가 강퇴 시키는 거지. 힘을 주라고 나한테 로저님. 다 끝났으니까 오늘 그쵸? 다 끝났으니까 매니저 강퇴 먼저 시키고 방종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매니저 로저님 계속 계시면은 강퇴 먼저 시키고 방종할게요. 아 배터리 있는데 이거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 이거 배터리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 배터리 갖고 가기 힘들어.
아, 여러분의 동의를 하여 좀 있다가 배터리 한 10% 남았다. 그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아유, 안 할게. 로저님 불쌍하니까 내가 안 해줄게. 로저님 너무 불쌍하잖아, 저거. 근데 강퇴는 안 하고 체금시킬게. 체금하고 바로 방주할게. 체금 누르고 바로. 호흡을 좀 가쁘게 쉬어야 안에는 벗겨서 빠지지. 화이팅! 네. 아, 왜요? 왜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양푼 형님? 잠 못 자네? 제이도 온다고 긴장해서 잠 못 자는 건가, 아니면? 아니, 공룡 옷 입고 오려고 하니까 긴장해서 잠을 못 자시는 건가? 아, 편집하느라고요? 아. 편집 뭐 간단히 하시죠. 왜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편집을 모바일로 하거든요. 저 컴퓨터로 못 해요. 어려워서. 모바일로 편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컴퓨터라는 건. 아예 모바일로 했어요, 모바일로. 모바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오늘도 유튜브에 올려야죠. 오늘 이거 올라간 거 유튜브에 올리고 네. 유튜브에 올려야지. 야, 이거 아깝잖아, 이거. 영상이. 한 5억 명 들어올 건가, 5억 명? 한 10억 명 들어올 건가? 그건 장난이고. 솔직히, 한 1000명만 들어와도 난 좋겠다. 아유, 1000명만 들어와도 좋겠다, 워낙. 솔직히, 뭐 1억 명 그 정도 아니, 1000명만 들어와도 되겠다. 5억 명 들어오면은 그냥 방송하면서 그냥 방송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대로 그냥 올려? 편집하지 말고? 아, 그래요? 그냥 다 올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편집하지 말고 다 올릴게요, 다. 직원 언제 쓰냐고요? 아, 어서 오십시오, 2523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위세오룸입니다, 위세오룸. 추천, 질찻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짬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추천, 질찻, 팬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천, 질찻 좀 해주세요, 여러분. 2523님, 추천, 질찻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이사님, 이거 어디서 못 봐, 이런 영상. 이런 영상 못 보니까, 아, 추천이라도 해야겠다. 질차시라도 해야겠다. 이분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 이분 관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관종이다. 난 제주도 관종이다. 난 제주도 관종 BJ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소리가 왜 안 나지? 아, 소리가, 전자녀 켰는데 소리가 안 나네. 예, 알겠습니다. 진실되게 다 올라간 거, 다 내려가는 거, 뭐 사람들이랑 사진, 그 외국인들 사진 찍은 것도 다 올리고, 예, 다 올리겠습니다. 다 올리면은
예, 기가 막히죠. 마트에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에이, 마트에서도 그러지 않았죠. 마트에서 이 지랄하면 뭐 쌍욕 먹으려고? 사장한테? 아니, 사장한테 쌍욕 먹으려고 마트에서 이제. 그쵸, 소리 났는데 왜 안 나지? 갑자기 또? 갑자기 또가 안 나네. 저 이사님 많이 놀러 와주세요. 이호 이사님 많이 놀러 와주시고 추천 질찾 해주실 거죠? 많이 와주세요. 아, 덥다, 더워. 저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또 올라갔다 왔어요. 오늘 영상 그대로 다 올릴 거니까. 둘 다 했어. 오늘 영상 다 올릴 거니까 나중에 그 영상 좀 보세요. 막 외국인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존자함도 다녀왔고요. 난리가 아니야. 아유. 난리가 아니야. 아. 아, 그냥, 도로 나오면은, 그냥, 저 차까지 좀 같이 놀아줘요. 그냥, 배터리 충전할래요, 그냥. 여러분, 저 차 있는 데까지 같이 좀 갑시다. 같이 놉시다, 같이. 재밌네. 여러분, 이거 재밌어. 형님, 양푼 형님,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저 이호 이사님 어디였지? 이호 이사님, 자주 놀러, 이호 이사님, 둘 다 했어요. 이호 이사님, 아, 둘 다 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호 이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거리네. 어우야. 여러분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야, 물 보세요, 물. 물 예쁘죠? 물 너무 예쁘잖아요. 와, 물 내려오는 거 보면은.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용담주에서 기름 넣는다고요? 그 기름 뭐 어떤 기름? 참기름인가? 용담주에서 참기름 넣는 거 아니야, 참기름? 한라산은 끔찍한 산이라고요? 그쵸, 물은 흐르니까 좋더라고요. 물은 항상 흘려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물이 너무 이렇게 막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거의 내려왔죠? 아, 아, 다 됐네. 야, 저 물소리 보세요. 물소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물소리 들려봐라. 장난 아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물소리. 아, 그래요? 예전에 그러셨어요? 예전에 그러셨나? 아, 그쵸. 힐링이죠. 완전 좋아, 물소리가. 너무 힐링돼. 야, 진짜.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잠이 안 와서 좀 늦게 잤습니다, 늦게. 한라산 오느라 설레어서 좀 잠을 좀 설쳤거든요. 와, 저거 보세요. 물. 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와, 저거. 내려오는 거 보이죠? 완전 예뻐. 예, 그죠?
형님 한번 와. 도전해, 도전. 도전. 도전하십시오, 도전. 형님, 나도 이렇게 산타복 입고 왔는데. 산타 입고 왔는데. 형님이 못 하시지 않을 겁니다. 형님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초저녁에는. 야, 저기 보세요, 저기. 와, 저거 뭐야, 저거. 와, 물. 완전 예쁘죠? 완전 예쁘네. 이거 봐, 물 완전 깨끗해요, 완전 깨끗해. 와, 완전 깨끗해, 물이. 와, 물이 완전 깨끗해, 이거 봐. 입수각이죠, 입수각. 완전 입수각이네. 완전 깨끗해, 와. 와, 저거 봐, 이 돌, 돌이 예뻐요. 보니까 이 돌들이, 와, 너무 예쁘죠? 이런, 이런 나무들도, 나물. 너무 예쁘네.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아유. 아우, 참신이 다시 왔네. 잠깐만요. 아, 야, 나 뭐 빠뜨렸나? 여기 왜 막, 이거 있지? 어. 다 안에 집어놨지? 하. 일단은, 뭐 좀 꺼낼게요. 아. 계곡소리 죽이죠, 와. 죽이죠, 죽이죠. 계곡소리 죽이죠. 그냥 충전할래. 충전할래, 충전. 아, 충전해서 갈래.